먼저 좌우 눈썹을 그려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길이는 5cm로 맞추고, 그다음 공간은 1cm로 공간을 띄우고, 그러니까 미간 쪽이 되겠죠? 그쪽은 1cm 정도만. 1cm만 띄도록 할게요. 다음 또 오른쪽 5cm 여기에 3 체크해주고, 요 중간 부분은 눈썹 상이 되겠죠? 그죠? 앞에 두께를 6cm, 뭐, 3, 4, 5, 6, 뭐, 7까지 가능하지만 그림에서는 6으로 잡도록 할게요. 6cm, 6mm. 이렇게 되고, 그 다음, 위에 올라가는, 산에서 올라가는 부분은 한 5cm 정도? 아니, 이것도 한 6cm 정도 줄게요. 이것도 한 6cm 정도 주고, 그 다음 뒤에 꼬리 쪽이 들리는 부분은 4mm. 4. 점으로 체크해 두시고, 그 다음 이제 선들을 연결을 해볼게요. 그래서 여기도 대략 아까 위산 들었던 부분에서 6mm 살짝 위, 여기도 6 살짝 위. 이것도 먼저 체크해 놓으면 더 쉽겠죠. 그래서 선들을 연결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처음에는 연필에 힘을 빼고, 좋죠. 그럼 살짝 직선도 아니고 곡선도 아닌 그런 선이에요. 그다음 아까 점 찍어놨던 4mm 위쪽 여기에 맞춰서 선을 연결해요. 그다음 밑에 여기도 위선 시작하는 점 바로 밑에 선까지. 이것도 위선보다는 살짝 직선의 느낌이 나도 돼요. 근데 주의사항은 이건 어차피 아웃라인으로 쓸 지울선이기 때문에 너무 진하지 않은 게 좋아요. 주고, 그 다음 반대쪽도죠. 반대쪽은 살짝 내 방향으로 꼬리 쪽을 잡아주고 하시는 게 훨씬 더 편해요. 이것도 직곡선. 직선인 듯 곡선인 듯 이렇게 잡고, 마찬가지 꼬리요. 여기서는 너무 잘 그리려고 하지 않아도 돼요. 그리고 그다음 마찬가지 밑에도 그래서 이것도 하강 곡선으로 연결. 그 다음 지우개를 두시고, 지우개로 이제 선들을 조금씩 정리를 해나가요. 이렇게 얇은 선만 남아서 가장 잘 들어간 선만 남길 수 있도록. 여기도 형태가 너무 벗어난 선들은 지우세요. 그리고 원래 선도 살짝 형태가 뚜렷이 하게 돼요. 이렇게 해서 아웃라인을 잡아놓고 다시 한번 형태를 수정해요. 힘을 최대한 빼고 눈썹의 형태를 잡아가죠.
좋고요. 다음 결을 그릴 건데 결을 그릴 때 주의사항은 앞머리 쪽은 살짝 위로, 그 다음 산 쪽은 살짝 45도에서 좀 더 넘어가게.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앞부분의 방향은 위쪽, 그 다음에 살짝 옆에, 그 다음에 더 살짝 쓰러지게 옆으로 밑으로 밑으로 이렇게 되죠 방향이. 그러면 손목에 힘을 다 푸시고 앞머리 살짝 위를 힘을 빼듯이, 처음에는 그냥 약하게. 그래서 잘 모를 때는 위처럼 화살표를 살짝 그려놓고 방향을 잡으면 되겠죠. 그래서 화살표대로 점점 눈썹의 결들이 눕도록. 그쵸? 그 다음에 꼬리 쪽은 점점 내려가게. 그리고 꼬리 쪽은 살짝 선이 돼도 돼요. 그럼 다시 반복. 대신에 앞쪽 부분은 남겨두고 앞에 한 세네 가닥 정도는 남겨두고 그 이후부터 다시 숱들을 붙여가요. 자, 조금 나간 부분들 중간에 한번 체크를 해서 선들을 정리를 하고, 그 다음 중간 부분부터 산으로 갈수록 살짝 올라가는 느낌으로 강도를 주고, 밑으로 오면서 내려가는 느낌으로 결들을 잘하죠. 끝쪽은 다소 뾰족하게, 그리고 명암이 강하게. 그리고 중간에 약간 튀어나간 부분들은 제거를 해주고, 그리고 아까 그렸던 처음에 형태를 잡았던 아웃라인도 제거를 해줘요. 그다음 앞부분 살짝 뒤에서 앞으로 힘을 빼면서 앞쪽 부분에 무게감을 실어주는 거예요. 대신에 이게 색감이 진하게 되면 굉장히 강해져요. 그러니까 색감을 최대한 흐리게. 그리고 다시 한번 전체 형태에서 벗어난 부분이 있는지, 손목에 힘을 최대한 빼고 터칭을 가볍게. 그리고 이 윗부분은 이마와 닿는 선들은, 이 부분 이마가 닿겠죠? 그 부분은 최대한 선지지 않게. 그래서 반복
한 번에 끝내려고 하지 말고 여러 번 터칭을 해서 명암을 쌓아 나가 가지고 눈썹에 강약이 생길 수 있도록. 조금 길게 됐는데 이렇게 하면 눈썹의 전체적인 기본 틀이 완성이 됐어요. 그 다음 이 부분은 뭐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되는데 산부터 앞쪽까지 약간 브라운색 색연필을 이용해서 앞쪽으로 터치. 그 다음에 뒤쪽. 그래서 명암을 조금 더 자연스럽게 풀어주는 거죠, 한번. 이런 식으로 대략 완성을 한 후에 설명을 다시 하자면, 먼저 첫 번째. 가로선을 처음에 오른쪽으로 기준을 삼을 때 여기는 3cm, 그리고 뒤쪽 꼬리 부분은 2cm 이렇게 잡으시면 돼요. 그리고 이쪽에 두께, 눈썹의 두께는 한 6cm에서 한 7cm 정도 잡으시는 게 아니지. 7mm. 6에서 7mm 잡는 게 자연스러워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눈썹 꼬리에 들림, 살짝 위로 뜨는 부분. 요거는 전체 3에서 4mm. 이 정도 잡으셔가지고 전체적인 곡선들을 잘 연결해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선을 먼저 점을 잡을 때 여기서 여기, 그리고 여기서 여기, 그 다음에 눈썹 꼬리 쪽, 그죠? 그 다음에 이렇게 센치들을 여기 약간 6mm, 그 다음에 여기 4mm, 그리고 여기 6mm 두께, 그리고 전반적 길이는 전체가 5cm가 되도록. 가사 표준형의 눈썹 형태예요. 그래서 이거는 살짝 전체적으로 들린 아치형의 표준형인데, 이게 표준형의 눈썹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첫날이니까 오른쪽만, 이쪽이 조금 쉬우실 거예요. 그래서 이쪽 부분만 전체 5개 그려서 사진 찍어서 제출하는 게 2주차 과제입니다. 그래서 2주차 과제는 표준형의 눈썹 5개. 이쪽 한쪽만, 그리고 다음 3주차부터는 양쪽을 그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표준형에 가까운 눈썹을 5개 그려오시는 게 과제입니다.